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콘텐츠를 제작해주는 AI 서비스를 생성 AI라고 부르며 챗GPT란 인공지능 서비스가 대표적인 생성 AI 서비스입니다. 생성 AI 서비스는 챗GPT 외에도 매우 다양한데 그림 그리는 화가 AI는 미드저니라는 서비스가 유명합니다. 생성 AI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챗GPT로 구글 검색 엔진 상위 랭킹을 위한 목적의 아티클을 작성하고 미드저니로 직접 그림을 그려보면서 본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챗GPT란 서비스 화면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챗GPT 서비스에 접속을 했다면 제 화면과 조금 다른 인터페이스를 보일 텐데 이 과정을 끝까지 수강하시면 제 화면과 동일하게 실무 구성을 하고 다양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전 여기서 유저 커뮤니티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텐데 전그 실제 랭크라는 검색을 해서 구글 검색 엔진의 그 상위에 오르기 위한 그 게시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한 방법은 의외로 상당히 간단합니다. 제가 타이핑하는 건 저희 강좌를 기반으로 제가 아티클을 한번 작성해 보려고 해요. 자, 챗 GPT 활용법. 한글로 쓰고 있죠? 자, 생성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A to G.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뭐냐? 이 명령을 통해서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술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자, 이 부분을 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지금 보면 자, 스타트 아티클 여기부터 지금 인공지능이 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작성한 게 지금 5,645 글자, 그 다음에 1,046개의 단어를 만든 단어로 구성된 자, 그 실제 챗GPT 활용법에 대한 하나의 자, 게시물을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입력했던 건 제목만 입력했을 뿐인데 자, 이 글을 끝까지 작성을 해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생성 AI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번역에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한 장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잭과 케이트 윈슬렛이 연기한 난간에 기대어 날아가듯 팔을 쭉 뻗는 장면. 자, 이걸 갖다 영어로 번역하면 이 영어 내용이 나오죠? 자, 이걸 그대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챗GPT에게 자, 미드저니용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자, 이 장면을 가지고 제가 그대로 엔터를 치면 자, 챗GPT가 자, 이를 그 이미지 AI에게 전달할 정보 프롬프트라는 걸 생성을 해줍니다. 자, 장면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한 지금 글을 작성해 주는 거예요. 정말 길게 작성을 해주죠. 자, 다 작성을 해줬습니다. 전 그러면 자, 이 작성한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자, 지금 보고 계신 서비스가 그림 그려주는 인공지능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그리게 하는 방법은 자, 조금 전에 인공지능이 작성해 준그 글을 그대로 타이핑해서 엔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이타닉 영화 한 장면이 세상에 없던 거예요. 지금 제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인공지능은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분석, 전략 수립 등 모든 영역에 인공지능 기술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현재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인간 지능을 증폭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AI가 사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영역들을 이해하고 인공지능 기반 비즈니스 적용 방향성을 배우지 않으면 산업 경제에서 즉시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 비즈니스 성공 가능성은 비약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시중 후 많은 인공지능 관련 강좌는 개발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강좌는 인공지능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사람, 비즈니스에 접목시키고 싶은 사람 모두에게 적합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초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챗GPT와 미드저니, 달리 등 생성 AI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인공지능의 역사와 작동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공하는 실습용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사례들을 포함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매우 유니크한 강좌입니다. 강의 전반부에는 인공신경망과 딥러닝이 어떻게 인공지능 혁명을 이끌었는지 살펴봅니다. 인공지능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학습하는지, 인공지능의 지능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GPT-3와 챗GPT 등 최신 인공지능 서비스와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강의 중반부에는 초거대 생성 AI인 챗GPT를 현실 업무 성과 향상을 위해 활용하는 최신 도구와 활용법,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다룹니다. 인공지능의 활용도를 매우 높여주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한영 자동 번역 플러그인을 포함해서 챗GPT 서비스를 현실에서 실제로 유용하게 적용하는 구체적인 사례 등을 제시해 드립니다. 챗GPT를 사용하여 콘텐츠 마케팅 프롬프트, 깔끔한 요약 콘텐츠, 아이디어 생성 프롬프트 등을 생성해내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도 즉시 적용 가능한 프롬프트 예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본 과정 후반부에는 미드저니와 달리, 셔터스탑과 같은 AI 생성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얻기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을 통해 챗GPT로 동화 스토리를 만들고 미드저니와 달리로 삽화를 그려넣는 방식으로 즉시 출판 가능한 동화책을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흥미진진한 인공지능의 세계로 뛰어들 준비가 되셨을까요? 지금 듣고 계시는 이 과정 소개자료 역시 인공지능으로 작성되었습니다. AI에 대한 지식을 향상하고 싶거나 트렌드를 앞서고 싶거나 챗GPT의 완벽 활용법을 배우고 싶거나 생성 AI로 화가로 등단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당신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본 과정은 생성 AI의 A부터 Z까지를 다룹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 활용법을 배워서 여러분의 현실 문제를 성공적으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